안녕. 오늘 만나볼 크리에이터. 풍기는 분위기부터 꽤 묘한 이 남자. 군복에 쌍안경을 들고 연신 하늘을 관찰하는데요.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UFO, 서울 상공에 UFO를 추적하는 사람입니다. Unidentified Flying Object. 뭐라고요? 외계로 떠나라고. UFO라 하면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미확인 비행물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무 흥미로운 주제잖아요. 전 세계적 미스테리 현상으로 자리 잡은 그거요? 어? 외계인이 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아니 승화 씨 UFO? 예? 친구예요? 어머 승화 씨랑 닮은 것 같아. 닮았네 닮았네. 기랑 깔았네. UFO가 진짜 있어요? UFO가 실제 합니다. 아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해요. UFO가 이제 딱 나타나잖아요. 네. 흥분의 도가니. 아... 마치 그 축구에서 골을 넣었을 때 기분. 경험을 하고 느껴보지 않으면 모르실 거예요. 잠깐. 길이 아니야. 아니요? 불이잖아 그냥. 어, 노란불이야. 노란불. 그런 아니에요? 덜. 자 지금 계양산 상공에 계양산. 오렌지색 불덩어리가 예. 떴습니다. 비행기 아닌가요? 언뜻 보면 기인처럼 보이는 그 그래도 나름 인정받는 UFO 헌터라는데. 아, 헌터시군요. 오. 또 뭐야? 아, 이게 간절히 원하면 좀 찾아지네요. 끝까지 찾는다. 미확인 비행물체 추적자 허준 씨의 탐사 일지를 함께 써봅니다. 야, 오늘 UFO 보는 건가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UFO 탐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아침에 일찍 가시네요. 예, 오늘 그 날씨가 너무 맑아서 보세요. 파란 지금 파란 물감이죠? 와. 이럴 때 가능성이 70%. 하늘이 잘 보이니까. 가능성이 70%. 아, 잘 있다, 잘 보인다. 관측 장비에 촬영 장비까지 챙기니 묵직한 배낭. 이동할 땐 대중교통을 이용한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차 안 가지고 다니세요? 차 안 가지고 다니세요. 면허도 없어요. 면허가 없어. 날씨 맑은 날에는 아 오늘은 뭔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가면은 기대감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 실망하고 와. 쉽지 않아. 그러다가 다음에 또 기대감이 생겨. 그러니까 뭐냐 오뚜기야. 엎어졌다가 일어났다. 이 과정이 지금 19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9년, 내년이 20년차. 오늘 허준 씨가 선택한 UFO 탐사 장소는 광화문 아니, 광장. 광화문에서? 이런 네. 도심에 정말 UFO가 아니, 나타나요? 아니, 간큰 UFO가 왜 나타나요? 여기로 오신 거예요? 네, 여기 광화문이 종로구 한복판이고요. 옛날에 청와대가 있던 자리라 상습 출연 지역입니다. 왜 청와대 UFO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로 온 겁니다, 제가. 에? 자리를 잡자마자 촬영 장비부터 설치하는데요. 카메라. 캠코더로 찍으세요? 예, 캠코더로요. 이렇게 초소 영화? 얼마나 좋아. 네, 얼마나 좋아. 이거 아주 잘 잡혀요. 네, 저는 장비가 굉장히 좋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장비가 좋다고 잘 찍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확대하면 더 잘 보이지 않을까요? 21세기의 그 네. UFO 헌터는 네. 신속, 아, 신속, 기동성, 아. 이동, 경박단속. 기동성이 중요해. 그렇죠. 아, 빠르게. 장비는 거들 뿐 UFO를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UFO를 포착하는 기술이랍니다. 조금 순식간에 생각하니까. UFO는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은 볼링 핀처럼 생겼고 어떻게 보면 오리알처럼 생겼고 오리알이 약간 좀 이렇게 좀 타원형이잖아요. 타원형이다. 네, 그렇게 생기고 네, 그런 거가 이제 날아갑니다. 파란 하늘에. 보면 신기하긴 하겠네요. 촬영 준비도 마쳤겠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UFO 탐석. 오, 두근두근. 그런데요. UFO 언제 나와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쓸 때까지 아까도 그냥 멍 때리는 거죠. 멍 때리고 있으면 돼요. 멍 때리고 있으면은 이게 솔댓말로 얻어 걸리는 거지. 지나가면은 보이는 거야. 얻어 멍 때리면서 얻어 걸리는 거야. 누워 계세요 그러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멍하니 기다려 보는데요. 오, 선생님, 저거. 왜? 저기, 저거 비행기. 비행기. 뒤에 비행군이 보이잖아. 아, 구름이 있습니다. 비행군 보이잖아. 누가 봐도 비행기인가. 지금은 원래 다 그렇게 보일 거예요, 양 PD는. 떴어. 어디? 뭐가? 어디? 저기. 와 봅시다. 여기. 어디? 떴어. 저기. 벌써 떴어요. 저기. 여기. 어디? 저기 여기 어디? 아, 보이는데요? 여기 보이잖아, 여기! 아, 저거. 근데 이거를 내가 쌍용으로 갔거든? 뭐지?
진짜 UFO 맞아요? 이거 뭐야? 연 아니에요, 연? 아니, 이거 뭐야? 먼지 벌레? 뭐지? 왜요? 비행기? 아니, 이건 풍선이에요. 줄에 매달린 풍선이에요. 아, 이렇게 가서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좋으시다. 이걸 보니까 이 두 개인데요. 가운데 줄이 달려 있어. 아, 쌍풍선입니다. 줄로 연결된 거야. 그래서 가잖아. 이거. 근데 이게 없었으면 나도 이거 착각할 뻔했어. 이게 이렇게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19년을 한 나도 이렇게 이런 실수를 하잖아 지금. 또다시 시작된 기다림. UFO를 기다리는 조심하. 시간도 우주만큼 무한합니다. 아 여기 찍어 어디 아 이거 진짜 빨리 이거 또 순간이가 봐봐 여기 가야 또 가잖아 여기 가잖아 빨리 가요 양 PD 보잖아요 빨리 빨리 여기 안 보여? 빨리 여기 하얀 거 어디 안 보이는데 아유 없어졌어 아니 오다가 없어졌어 아니 잡혔으면 생생 정보 다른 코너들 다 그냥 잘리고 예? 1시간 특집, 50분 특집 안 돼, 우리 홍게 나갔어야 돼요 야, 너무 안타깝다 야, 오다가 없어지네 그냥 오다가 뉴스야. 없어졌다고요? 아, 내가 네, 느낌이 이상한 게 너무 빠르더라고 우리 허준 선생님은 그렇게 또 믿고 계시고요 나타납니다, 제가 과거에 여기서 찍은 영상 보면 엄청 네. 놀라실 아, 볼까요? 거예요 이야, 아, 광화문? 네. 어디 14개 네. 어머, 이거 봐 3개, 4개. 뭐지? UFO 학계 인정까지 받았다는 해당 영상. 이거 뭐야? 네? 이거 뭐야? 15년 전이에요. 사실 확인을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 UFO 관련 전문가인 맹성열 교수입니다. 이거 좀. 네. 영상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주인공이 포착한 것은 진짜 UFO가 맞을까요? 이거는 UFO라고 볼 수 있는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뭔지 확인 안 되니까. 진짜라고요? 네? 확인이 안 되는 건 다 UFO. 광화문 성공에 나타난 저 UFO가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대가 나타났던 일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세 번 정도 돼요. 자주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상공에 미확인 비행물체 UFO로 추정되는 발광체가 발견됐다고 한국 UFO 조사 분석 센터가 밝혔습니다. 2011년. UFO 센터 측은 당시 이 30개의 발광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매우 높은 고도에서 진행 방향의 일관성을 보이면서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점 등으로 미뤄 UFO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주변 상공에 어떤 미확인 비행체가 나타났다는 거는 굉장히 안보상 중요한 그렇죠. 문제거든요. 아, 그래서 특수 제작한 기구라든지 네. 뭔가 해명을 해주면 그건 이제 UFO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해명이 없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네. 그 정화, 그 배경으로 봤을 때 이거는 UFO라고 볼 수 있는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0년 넘게 UFO를 탐사 중이라는 허준 씨. 미지의 분야를 탐구하는 재미에 빠져 매일같이 캠코더 하나를 챙겨 하늘을 관측하고 있답니다. 가끔은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다며 비웃음을 사기도 하지만 UFO에 대한 진념 하나로 오랜 기간 탐사를 하다 보니 UFO 학계에서 인정받은 포착 영상도 꽤 된답니다. 네. 그간 진위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 미 국방부가 나서서 진짜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야. 최근 세계적으로도 미확인 비행물체의 존재가 인정되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허준 씨에겐 반가운 소식이랍니다. 왜 UFO를 찾아다니세요? 제가 빠졌으니까, 미쳤으니까, 미치고 좋아하니까. 신비스러우니까. 아, 신비로워. 스펙타클하니까. UFO를 처음 본 그날부터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다는 그. 의정부에서 초저녁에 진짜 그 외국 사례에 나온 엄청난 빗덩어리, 10층 건물 정도 되는 낮은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육안으로 목격했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사진 비디오 영상 일을 해라 옆에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야, 이거는 역사에 남을 세계적인 장면이다. 새 테이프로 찍어야 된다. 손이 떨리면서 포장이 또 안 뜯어지는 거야. 이상하게. 그걸 놓치고 나서 거의 거짓말 안 하고 한 달을 끙끙 앓았어요. 외계인이 초능력으로 못 듣게 한 거야. 이 비행체들을 근접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이 평창동. 평창동이 아무래도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평창동. 자.
UFO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전국 곳곳을 돌며 UFO 추적을 시작했답니다. 그의 기나긴 탐사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기록했다는데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예. 뭐 수입이 나나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그 수익금이 나옵니다. 유튜브 수익금이. 근데 이제 그 수익금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에도 이 UFO를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공유를 하고 의견 듣고 이렇게 퍼뜨려야죠. 일용직 근로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주인공. 빠듯한 생활이지만 지금에 만족한답니다. UFO 헌터로 활동하기에 꼭 맞는 일이라네요.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임무만 하면은 끝이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그럼 남는 시간은 추적하고.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그냥 그 얼매여서 어디 조직에 있으면요 못합니다. 헌터 진짜 못해요. 오전엔 UFO 추적, 오후엔 일을 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는 허준 씨. 열정이 있으시네요. 집에 들어가서도 그의 UFO 연구는 계속된답니다. 들어오세요. 누추하지만 여기가 제가 그 있는 안식처입니다. 이곳은 그의 보금자리이자 UFO 연구실이라는데요. 층층이 쌓인 책들은 모두 UFO에 관련된 것. 와. 틈틈이 이렇게 이론 공부도 한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100% 믿는다기보다는 아, 요런 내용도 있구나. 이런 책을 많이 읽어야 어떤 박식해지고 뭔가 생각이 떠오르고 헌터지만은 뭘 알아야 남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 얘기를 못하면 안 되니까. 늦은 밤. 다시 길을 나서는 주인공. 사실 UFO 탐사는 밤이 진짜랍니다. 아, 위치도 잘 보이네. 밤에 근데 보러 가는 이유가 있으세요? 밤에 나타나니까. 낮에 비해서 밤에가 더 많이 나타나요. 밤에 더 많이 나타나요? 아, 진짜요? 네. 네, 그걸 입증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밤엔 도심이 아니라 산에서 주로 UFO를 관측합니다. 오, 종로에서 역시 도심에 많이. 밤에 빛을 더 잘 볼 수 있어서라는데요. 여기가 자주 나타납니다. 아, 자주요? 네, 저는 지난 10년간 네. 수십 번을 봤어요. 촬영 준비부터 하는데 휴대폰이 두 대네요? 제가 이제 UFO 관측하는 거를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내요. 아~ 그럼 제 구독자들이 있거든요. 네. 구독자들이 같이 들어와서 요 채팅창에 글을 남기면서 뭐 UFO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외계인이 저 영상 보고 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실시간 방송도 하고 있다는 주인공. 생생한 현장을 구독자들에게 전달하며 함께 소통도 하고 싶어 시작했답니다. 좋네요. 심심하지 않고. 구독자 여러분 지금 라이브 하면서 또 이 옆에는요 또 지금 뭐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어려운 질문 여기는 왜 들어와 계세요? 아니, 질문이 왜 들어왔냐? 한마음 한뜻으로 UFO를 보기 UFO 위해 보러. 모인 사람들. 이거 찍어 이거 이거 뭐야? 찍어 이거 빨리 하는 거 찍어. 누가 찍는 말씀입니까 지금? 찍어. 양피디 이상한 애 있어. 양피디 빨리 찍어. 어디 있어? 아 있다. 어디 있지? 우리 두 개. 조금씩 움직인다 옆으로. 야 또 떴어. 비행기 아니야 비행기? 기적이다. 비행기 조금씩 옆으로 움직여. 저 UFO다. 아 비행기 아니에요. 아니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아 저기서 깜빡인다. 비행기. 비행기 날이 같은데요? 저거는 항공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 날씨가 꽤 추웠는데요. 쌀쌀한 날씨도 UFO를 향한 주인공의 집념은 막지 못했나 봅니다. 아, 양피디 힘듭니다 오늘. 또다시 불빛이 시작됐어요. 볼까요 이번에? 어디 갔어? 자 드디어 또다시 북한산 보행봉에 북한산에 떴습니다. 자 불빛이 나옵니다. 일단은 의심돼요. 지금 또 보입니다. 지금 또 보이죠? 또 어디? 지금 상상에. 누가 수신호 보내는 거 아니에요? 보인다. 찍어! 보인다. 네, 찍고 있어요. 빨리 찍어! 찍고 있어. 네, 찍고 있어.
다들 진짜 뉴에프로가 재밌게 맞을까요?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긴박한데요? 저희가 어제 찍은 거거든요. 어? 약간 걱정되는데. 이번 건 어때요? 산 공중에서 나타난 거는 이제 뭐 이게 UFO냐 아니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데 일단 산에서 나는 불빛 같고 이걸 UFO냐 그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고 인간 통제 구역이라고 해도 군사적인 어떤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뭐 활동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탐문을 해서 좀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날 밤에도 UFO 촬영은 실패. 아, 쉽지 않네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포기는 안 할 거랍니다. 남들이 뭐라 하건 허준 씨는 UFO 추적을 계속할 거라는데요. 제가 이제 뭐 나이도 있고 지금 뭐 일용직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루 삶이잖아요. 여기에 재밌고 여기에 희망을 걸고 여기에 하니까는 뭐 그런 거가 개의치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재밌는 거죠. 미지와의 조우를 꿈꾸는 허준 씨의 UFO 탐사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